한글 단어 조성 완료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여왕도 53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용 자가 되겠습니다. 떳떳하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는데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지키다 이런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떳떳하다 라는 의미의 용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용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들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자주 쓰이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죠. 중용을 지키다, 인재를 등용하다, 아주 마음이 용렬하다, 범용하다. 여기서 범용은 두루 쓰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범상한 사람, 일반적인, 뛰어나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이어서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조자가 되겠는데요. 조상하다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조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두건 할때그 건자 비슷한 형태의 한자로 쓸 때도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보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뭐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쓰이는 말이죠. 근조, 조의, 조의금, 조문하다, 경조사, 조기를 개양하다, 조종을 울리다, 조화를 비치하다, 조문객, 조가를 짓다, 이런 말들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칠자가 되겠는데요. 색깔을 입히다, 옷, 옷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칠자가 생각보다는 많이 쓰이는 한자이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에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색깔을 입히다, 옷, 옷칠하다 라는 의미의 이 칠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칠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꽤 많다고 그랬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칠하다. 그러면 색칠하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칠하다, 칠판, 칠흑 같은 어둠, 나전칠기, 황칠나무, 먹칠하다, 분칠하다, 기름칠하다, 똥칠하다, 이런 말들이 자주 쓰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의 조성원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and Israel. Thank you.